시즌 3, 정말 오랜만이죠. 저번 영상 방어전 업데이트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딱히 업데이트 된건 없고요. 보시면은 능력치를 보는 게 이제 상승치랑 기본 능력치가 이렇게 나뉘어서 보다 편하게 볼수 있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공용 조각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디지몬의 등급에 따라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각이 생겼습니다. 저저번 영상에서 듀쿠몬 X 뽑기를 했다가 못 뽑았죠. 이벤트 끝나기 전에 뽑기를 좀 돌렸는데 결국 못 뽑고 테리어몬이랑 이 길몬이 이렇게 완전체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길몬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부터 진화시키는 디지몬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하고 이 게임에서 이제 전능 조각으로 만드는 그 캅테리몬, 보라색 캅테리몬 빼면은 가장 강한 탱커죠. 그리고 이 디지몬은 이제 테리어몬이었습니다. 이성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길몬이나 이 베놈 묘티스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조각을 사용을 하는 삼성 디지몬이고요. 뭐 이런 녀석은 일성에 해당을 합니다. 얘도 이성이군요. 그럼 이성이면 상대적으로 약한 디지몬일 것 같은데 직접 써보니까 꽤 세더라고요. 보시면은 데미지는 이제 만렙이 아니고 완전체인데도 불구하고 3200까지 올라갔고요. 스킬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크리티컬 확률 증가가 붙어 있고 공격력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워그레이몬 같은 경우에는 화염 강화가 붙어서 화상이 들어가야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강한 데미지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1400인데 워그레이몬이 400이고 이제 탱커인 어? 탱커보다 방어력이 높네? 어찌됐건 굉장히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요. 공격형인데 방어력이 엄청 높죠. 사실 뭐 일반적으로 방어력이 높은 거는 별 쓸모가 없는데 방어전 같은 데서 이제 한 마리씩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길몬도 엄청난 방어력으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사성을 찍어서 사성 특성이 해방이 돼도 방어력이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더라고요. 굳이 뭐 사성을 찍지 않고 삼성까지만 찍어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만한 디지몬인 것 같습니다. 방어력이 아주 높고요. 둘다잘 나왔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전능 조각을 사용한 디지몬이 워낙 세니까 잘안 쓰이지만 이 디지몬들은 이제 새로 저번에 추가됐던 방어전에서 잘 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강력한 디지몬은 마나를 100이나 잡아먹기 때문에 바로 소환을 할 수가 없죠. 보통 이제 성장기부터 진화해서 키우는 디지몬들이 이제 30이나 20을 먹으니까 얘네를 내야 되는데 100짜리를 내기 전에 이렇게 핵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체나 궁극체 디지몬들이 또 따로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완전체 둘만 소환을 해도 핵까지 때려버리는 엄청나게 강하고요. 이제 마나 소비량 40만 들어가도 이렇게 센데 사실 100 들어가는 이렇게 100 들어가는 디지몬이 밥값을 여기서 못합니다. 방어력이 충분히 높은 디지몬들이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뽑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방어전 같은 데서 뭐 세긴 하지만 사실 뭐 방어전에 이런 디지몬이 굳이 필요는 없죠. 지금은 5-10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멤버를 8명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성장기부터 진화시키는 디지몬이 있어야지 깰 수가 있으니까 더 기왕이면 더 강한 디지몬 있는 편이 낫겠죠. 그리고 아직 5-10이지만 방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오게 되면은 더 그만큼 강한 진화형 디지몬들이 필요하니까요. 사실 저는 이 레피드몬 같은 경우에는 강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방어력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높았고요. 레피드몬 같은 경우에는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인 이제 베놈 묘티스몬보다 훨씬 강한 디지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랜만에 디지몬 영상이 하도 안 올라가서 디지몬 아직 하냐는 댓글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생존 신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벤트나 새로운 게 생기면은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